시간 앵글 잡느라 5세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느낌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5,000원 정도에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뭐라 볼까 시계 겸 뭐 다용도 기계인데요. 제가 10초 세팅을 해놨어요. 뭐 지금부터 이제 네거티브 방식, 그러니까 버티는 훈련을 위주로 할 거라 이걸로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버티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고요. 지금 15kg, 15kg, 그리고 밑에 경량판 20kg가 꽂혀있고요. 무게 제외하고 몸무게 제외하고 한 50kg 정도 되네요. 그립 훈련을 처음 시작했는데 상당히 느낌이 괜찮아요. 한번 홀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가 되면 알람이 울리고요. 옆으로 돌리면 또 다른 모드가 돼요. 자, 이제는 60kg고요. 사실 3일 전에 이제 중국 다녀와서 그립과 손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이제 시작한 훈련인데 이게 처음 하고 이번에 이제 3일차 되는 날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55kg까지 했었는데 왜냐면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량을 좀 적당히 넣어서 한 3-4세트 정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한번 60kg로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